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추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84%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1200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이 10.3%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은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비트코인이 6조 2588억 원으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 가격면에서도 큰 상승폭을 나타냈던 리플이 8250억 원으로 오랜만에 순위권에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아, 연우 씨는 이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코인이 나오면 사용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당연히 쓸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가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나온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좀 평정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마존이란 기업 자체가 최근에 뭐 보시면 제프 베조스 등등 굉장히 파급력 있는 전 세계적 영향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마존이 1,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상품 구매 시에 이 아마존 코인으로 결제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51.7%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연우 씨와 같은 의견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의 경우에는 58.27%가 이와 같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기존 은행 시스템을 아마존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4.5%가 아마존 계좌를 자신의 주거래 계좌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아, 자 그리고 49.6%는 아마존이 만든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고객의 38.3%는 아마존을 전통 은행만큼 신뢰하고 있다 라고 답을 했고요. 17%는 이 은행보다 아마존을 더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 대체 계획 외에도 암호화폐 도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뭐 이런 설문조사인데요. 네. 아, 작년부터 해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를 좀 도입하겠다. 라는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아마존 기업이 최근 들어서 2017년, 2018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부자 전 세계 1위가 지금 제프 베조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빌 게이츠를 넘어섰다, 뭐 카를로스 슬림 넘어섰다 등등 계속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것이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영국에서 규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영란은행 쪽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규제 쪽에 대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상승으로 돼 있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잘 버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등등은 좀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리플도 사실상 뭐 하향세를 나타냈어요. 일요일까지만 해도 하향세 나타내다가 간밤에 이와같이 크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코인베이스 쪽에 리플이 상장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구체화돼 가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었죠. 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우리은행의 리플 해외 송금 이런 호재들을 계속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가 드디어 이와같이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 영란은행 말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현재 암호화폐 상태가 무정부 상태다. 굉장히 규칙도 없고 뭔가 혼란스럽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무정부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암호화폐는 좀 안 좋게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지고요.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전체 사용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월 4일날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용자 숫자가 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등 사용자 숫자의 3분의 2가량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작년에 초까지는 근데 암호화폐가 급등을 하면서 이와같이 사용자 수가 늘었고요. 또 여기에 이 방문 시간으로 보시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뭐 소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아진 사용자가 지금 증권의 95.6%에 달하는 방문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보다 사용자 수는 작지만 그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클릭을 하고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양상인데 암호화폐는 20대, 30대가 주력을 이루면서 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등은 중장년,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가 바로 64%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암호화폐 사용자 20대, 30대도 이 20년, 30년 후에는 뭐 50대, 60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20대, 30대들은 사실상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서 월급이 많지가 않은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생기고 급여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래도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쌓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커지면은 그 자금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은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되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단위로 보면은 좀 그렇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연령대가 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세계 최대 ATM 공급 업체인 카드트로닉스는 본인들의 사업에 암호화폐가 매우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 방법의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현금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ATM 사용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드트로닉스는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결제 기술로 인해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미래의 현금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이자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죠. 토마스 프레이는 암호화폐가 약 10년 안에 국가통화의 비중을 많이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는 2030년쯤 암호화폐가 국가통화의 약 25%를 대체할 것이며 국가화폐와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크리스틴 라가르 IMF 총재와 같은 저명 인사들이 암호화폐가 중앙화은행과 국제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보시죠. 독일 소식인데요. 독일 재정부는 유럽재판소의 2015년 판결문을 인용해서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법적 지불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갖춘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다만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업체 등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채굴자가 블록 생성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도 면세하기로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또다시 암호화폐 거품론을 제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IO 모사바 라마니는 블록체인은 향후 금융산업과 기업의 유용한 개념으로 보고는 있지만 암호화폐는 거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지난 1월 말에도 거품론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서클이 플로닉스 거래소를 인수했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속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엔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저처럼 화사하게 시작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현우였습니다.